여기를 다시 왔구만. 아, 마지막입니다. 실려 나온 것까지 할 거예요? 네? 지금 실려 나온 거예요? 네, 네. 그리고 CO2는 똑같은데 한번 맞아보시겠어요? 물어봐요. 감기가 안 떨어져서 고생하셨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깔끔했나요? 나 올라가는 게 나아요. 여기 나아요. 가동이 DJ 부스.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밴드 들어올 때 들어올까요? 댄스 오드 아예 다 잡고. 에, 그러니까 그 밴드 들어왔을 때 내려올게요. 오케이. 저 DJ 중이에요. 지금 약간 밸런스가 그때랑 좀 달라가지고. 네네. 보컬로 나오는 백으로 깔려있는 보컬들이 좀 커요. 저 제인이요. 아, NA 보컬이랑 이제 코러스 보컬 이런 걸 좀. 네, 약간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컴프를 아, 안 걸어서. 그런 거 맞나? 네, 확인해서 조금 내리고 컴프 좀 더 걸어서. 네. 지금 아예 구분이 좀 안 됐습니다. 네, 하면서 또 네네 맞춰주시면 돼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엄마야, 좀 이상하네. 한 달 조금 넘었잖아. 쭉 흐름이 이어오다가 가는 게 아니라 되게 오랜만에 한 것 같아요. 세트리스트는 좀 바뀌었고 게스트 멤버들도 있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데 일단 올라가 봐야지 지금 아직. 누구는 처음이고 누구는 오랜만에 하는 공연이지만 우리 마음만은 처음처럼. 그래서 제가 언제나 라고 외치면 처음처럼 하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아래로 자 언제나 처음처럼! 그 많이 좀 띄워주면 돼. 예예예 예, 예, 예. 아 그때 내가 이제 뭐
그냥 나를 받기만 할게요. 어. 작년 10월이었나? 부산이? 재작년 10월이었나? 작년 9월. 아, 부산 분이 마지막 분이었나? 조도만 해. 고생하고. 되게 전반적으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정국이가 이제 그 되게 오랜만에 이제 콘서트를 하다 보니까 되게 약간 좀 그 아미분들의 큰 함성이 좀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부르고 함성을 듣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래 원래 되게 그런 멋이 좀 있는 친구였지 했었죠. 그래서 너무 잘해줘가지고
아, 정국이 세븐 뒤에서 보는데 잘하더라고. 내일은 지민입니다. 긴장을 너무 많이 하고 있던데 리허설 할 때 긴장을 좀 풀어줘야겠어. 아무튼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나머지 이틀 정말 잘 즐겨주시고 저도 이제 들어가서 좀 회복 좀 하고 내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고마웠습니다. 그냥 얘기하면서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게 가능하신가요? 아니 그럼요. 여기만 달고 있으면 돼서. 리허설 몇 번을 하는 거야? 3, 이제 아추 잠깐 좀 있었어. 빠질 테니까 네가 멘트 조금 하고 라이. 아니, 원래 뭐 소개도 없고 그냥 바로 나가는 게 형 컨셉이에요? 아니 뭐 네가 알아서 해. 뭐, 너 지민이가 다 알잖아. 아니야 나는 그걸 빠지는 거야. 어제 때도 그랬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너한테 딱 집중이 가는 거야. 이렇게 인사하고 인사하고 그래 나는 이제 들어가 가시오. 나 뭐 불편한 거 없었고. 네. 마음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야? 다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체 불가. 준비됐습니? 네? 네. 후보하면 형이 따라다닐게. 좋은데요? 응원하러 가야 돼. 좀 더 봐. 화이팅! 화이팅! 아, 저 출근하신 거 한번 들으시면 안 돼요? 아, 끝나셨네요.
초청해주셔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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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공연 너무 좋았는데 내가 중간에 가오비 부어 나가지고 고맙죠. 지민이 투어 하면 이제 내가 다섯 번을 가져야지. 내일 봐요. 객들이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있으면 앞으로는 안 나가는 게 조금씩 이절 마이크 뽑고 나서 여기서 대회하는 게 시야적으로 나오죠. 스탠딩 버는 게 낫죠. 아, 스탠딩. 그거는 어떠셨어요? 뭐 편한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애매한 거. 둘 다 괜찮아. 목이 아주 좋네. 목이 너무 잠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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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목이 아프거나 이런 게 아닌데 안 붙어요 지금. 지금 컨트롤이 안 된다. 아까 저 버니 때 픽사라는 거 이거 심각한 거야. 그거 했는데 안 나오죠. 아니 뭐 바로 나가던데. 아 해볼게. 해볼게. 잠깐만. 와. 어 이제 뒷머리 보니까 진짜 군인 같아. 그러니까. 남자가 배불렀어? 광대가 안 붙어. 올라가서 섞여서. 지민이 지민이 네 번 맞다 지금. 봐봐.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별 탈 없이 어이 하면서 내일 먹겠습니다. 어이. 하나 둘 셋 어이! 오케이! 자 다들 기도해주세요. 목이 괜찮기를. 사랑 파트2를 하고 나면 항상 이 말을 했었었죠 제가. 아, 저 형제죠. 샤라 투 제이호!
유라 형이 혼자서 정말 무궁무투하면서 이렇게 대장정의 마지막 피날레에 제가 함께 하게 돼서 진짜 너무 영광이고 여러분들 주간과 함께 행복하시죠? 그리고 사실 말씀드려야 할 게 제가 이제 오늘이 아마 이때 하기 전에 마지막 라이브일 것 같은데 그래서 대신 선물을 하나 드리고 왔어요. 제목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가 그냥 아끼는 저의 미반대의 노래를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고 생각하는데 손이 아 다행이다 몸이 눌렸다 웃고 있을 때 모든 일을 절대 잊지 마 그대는 네 미소에 하루를 살아가니까 반복되는 민족 속내가 지워질 때 아니 술을 좋아하는데 막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 잘 끝내길 맡겠죠, 그죠? 그동안 오늘의 기억과 오늘 추억을 좀 살려서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 금방 우리 7명 다시 모여서 공연을 할 예정이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이상하게 스노즈 할 때부터 막 엄청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오늘 뭐 태양 선배도 계셨고 이적 선배랑 뭐 이렇게 다 가요 선배들이 계신데 어쨌든 저는 후배 입장에서 노래를 하는 거지만 또 후배들을 위해서 노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아니 되게 10년간의 그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막 스쳐지면서 쉽지 않더라고 진짜 이제 제 감정을 이렇게 많이 표출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무대에서 오늘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되게. 너무 잘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지금까지 BTS 수고하셨습니다.